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. 이번 주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.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.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. 앞으로 뉴스입니다. 내일부터는 한강공원에서 야간 음주가 허용됩니다.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지난 7월에 내렸던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지를 해제하는 겁니다. 해제 배경으로 온 위드 코로나 방침과 함께 겨울이죠. 계절적 요인도 고려됐습니다.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국의 숙박 할인권이 풀립니다.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여행사 47곳을 통해서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만 원에서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투숙기간은 이번 달 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라고 하네요. 네, 10월 고용 동향이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됩니다. 코로나19 확산에도 고용 호조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자영업자,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의 개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.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류세를 20% 인하합니다. 소비자 가격에 100% 반영된다고 가정하면요. 리터당 휘발유 164원, 경유 116원,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가는 효과를 내는데요. 정부는 직영주유소 등의 유류세 인하분만큼 집값, 기름값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.